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있으라고 한 것,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여서 네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위치와 너의 상태에 대해서 네가 너를 돌아보아라. 너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나의 동역자로 삼아두었던, 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이냐?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너의 태도, 지금 그렇게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너의 지금의 그 상태, 그게 온전한 상태, 온전한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의 동역자의 모습이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지금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몰래 숨어서 쳐다보고 엿보고 있는 그런 아담에게 네 자리를, 네 장소를, 네가 숨어 있는 곳을 밝혀내라, 드러내라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 where이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의 그 상태의 그 모습을 네가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네가 지금 타락하고 추락하여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네 스스로 네 모습을 직시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숨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두려워하여 이 부끄러움의 모습 아래에서, 그래서 그는 숨었다라고 그 자신의 상태를, 그 자신이 왜 지금 그렇게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금의 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 기인하여서 네가 지금 그렇게 타락한 자의 모습인지 아담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단순히 질문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를, 너의 위치를 파악하겠다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위치는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로서 타락한 자의 위치요 자리라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시고 계속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동산에 널려져 있는 모든 과실을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그 로마 아래에서의 그 핍박의 자리를,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 씨야 여기를 떠나시라고, 지금 여기를 떠나서 목숨을 보전하시라고 그렇게 그 로마 땅을 떠날 때에 예수가 그 곁을 지나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예수 씨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 거기에 그 베드로 행전 아래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니 로만 이테룸 크루스피기. 내가 다시 그 로마 땅에, 네가 물론 얘 뒤에는 조금 첨부되어져 있는 말이 섞여져 있습니다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는 그 로마 땅에, 네가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그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디로요? 다시 그 로마 땅으로 머리를 돌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한다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 자리로 베드로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답하시는 이 성경 속의 그 질문들, 그 물음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가신 방향은 다른 방향 아닙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그 정해지신 그 방향을 올곧은 대로 다 가셨고 그 가시겠다고 하는 자리에 지금도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냐는 그 질문,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 영광 가지시고 어디에요? 나의 집, 성도들의 그 아들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의 모든 자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요. 먼저 지으시기 위하여서 너의 집을 치으러 간다라고. 예수께서 가신 길은 그 길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나의 탐욕이 아니라 내 탐욕을 가지고서 예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 왕을 내가 만들어 낸 자로서 내가 개국 공신이 되어서 그 예수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무궁한 벼슬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큰 권력을 누려도 화무 십일용이란 말입니다. 꽃은 피어서 그 열을 채 가지 못하는, 달도 차면 반드시 기우는 바로 그 자리로 인간의 권력은 드러났다 또한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권력욕에 묻혀서 잡혀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요. 이 땅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그 대권의 주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두 사람이 이 송구 영신의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그러면서 그두 사람이 각양각색으로 갈려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 땅에서 큰 교회, 각 교단에서 그큰 교회의 모습에 있는 그 자리로 한 사람씩 찾아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송구영신의 재배의 자리에서 그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어떤 말들을 그들이 배설했냐는 말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기 앉아서 듣고 있을 만한 소리였습니까? 지 자랑에, 지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약장수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그따위 소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력의 모습 속에 젖어져 있는 그런 죄인들의 자리라고요.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 권력의 힘을 쫓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큰 교회, 큰 자리에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놓는, 왜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그렇게 조용히 그 송구영신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그 내려놓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땅의 권력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지만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마음에 드는 자의 모습 내가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 권력의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뜻을 비추어서 이 땅에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무릎 꿇으면 모습의 자리를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까? 꼭 그렇게 만방에다가 그 전파를 타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교회에 와서 소개되고 이런 것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그따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거기 가서 힙을 쭉 하면서 웃으면서 마스크를 쓴그 얼굴로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이 땅의 권력의 야욕을 쫓아가는, 그래서 누구를 뽑든 누구를 원하든 그저 죄를 덜 지을 만한, 죄가 그래도 그 정권 아래에서 죄인의 모습이 덜 드러날 만한 그런 사람 뽑으시라고요. 누구를 뽑고 이 사람을 원하고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왈가왈부 싸우지 말고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앉아 있는 자리, 그 앉아 있는 모습에서 수많은 자들, 큰 자리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 권력 가진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 권력을 탐하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그 자리의 모습은,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서 너희들이 참여하고 너희들이 그 모습에 동참되어지는,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는 자야. 그리고 그 복음과 이 말씀 아래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너희의 모습, 너희의 자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어디에 있어야 할 자의 모습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 길과 그 자리를 잘 따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따르시란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 그러하기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될, 그 피조되어져야 이 창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도달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 장소,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 그 모양을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서 그 장소를 알고 있고 그 장소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발걸음을, 내가 이제 그 옷과 그 그물과 그 배를 버려두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맞는지, 내 부모를 떠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진 자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 길을 떠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맞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하기에 그 인간 스스로의 성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바로 그 방식, 왜요?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게 경작하게 하셨다라고요. 그곳에서 지키게 하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두셨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를 잊지 말라라고요. 그 자리를 잊어버린 자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그걸 통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 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바로 내 본향을 향해서 내는 돌아가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자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이렇게 되어져야 함을,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함을, 이렇게 살아야만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산에 그 자리에 있으므로 경작하고 지켜짐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이것이 기식의 그 호흡이, 그 생명의 호흡에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양식에 대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살 진정한 하나님의 향한 그 노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두신 성도의 자리란 말입니다. 인간이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모습으로 가는 그건 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모습, 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에서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죄의 잉태되어짐의 모습 아래에서 네가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징계의 자락으로 인간이 내몰리는 그 노동의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 자리에서 생산되어지고 먹고 사는 걸로써 그 정욕이 불타오르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바로 그 자리,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양새의 그 자리, 그게 징계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형벌을 감당하는 그이 삶이란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바로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이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죄를 짓는, 이 노동 아래에서 땀 흘리는 그 모습에서 그 죄를 짓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 위해서 죄를 짓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를 그 창조의 동산에 끌고 오셔서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그날과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즐거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먹는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바로 그 자리,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창조의 동산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두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이끌어 두신 바로 그 사람의 자리, 네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을 던지시는 바로 그 자리, 네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타락하고 그 죄인 된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난 자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관역이 벗어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의 모습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땀 흘리며 고통받는 삶을 내 한평생의 삶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내 목구멍에 밥술이 넘어가기 위하여서, 내 자식들의 그 목구멍에 그밥한 술이 넘어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흙수저요, 은수저요, 수저의 금수저요, 그 온갖 수저의 모습들이 나열되는 이따위 삶의 행태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시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자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농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시는 이 둔다라는 히브리어 야나흐는 누아후와 같은 의미의 말로서 안식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두셔서 내 사람아 나하고 계속해서 안식하자라는 겁니다. 너의 그 안식의 그 상태가 내가 너에게 그 호흡을 내가 불어넣어줘서 너를 생명체로 만들었던 내가 나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온전히 다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의논을 마치고 너를 창조했던 바로 그때 그 순간과 같이 계속해서 너는 나와 그 안식의 자리의 모습을 계속하자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두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겨서서 너희들이 뛰고 노는 광경을 구경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그 벗음의 모습 아래에서 그 완성되어져 있는 창조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안식하자라고 하시는 그 뜻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둠의 그 자리는 그 노동이 계속되어지는 그 자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 안식의 자리의 모습 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 일손을 떼기 위해서 거기에 둔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을 말하는 무수한 자들 속에 말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류작의 모습으로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 그따위 소리를 왜 우리가 배격해야 하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서 그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내고 인간들과 함께한 이유는 신들이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부수적인 일들을 인간들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니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내 뒤치다꺼리 되는 일들, 그 허드렛 일들 너희 인간들이 좀 감당해라. 나는 내가 할 일이 신으로서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어내 자기의 종 삼으려고, 자기의 노예 삼으려고 인간의 부차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서의 인간 창조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그 창조주의 모습 아래에서 인간이 창조된 이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돕는 배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 남자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바로 그 모습, 일방적으로 신의 권위와 신의 자리 아래에서 너를 짓밟고 누르는 그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창조자의 그 위엄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따위 그런 인간의 문명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창조의 개념 아래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한 분, 오직 그한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될수 없는 그 영역 아래 이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창조의 개념 안에 고스란히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에게 향하여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내 사람아, 나하고 계속해서 안식하자의 모습으로 그 미완료에, 그러하기에 그 일곱째 날의 모습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안식의 날은, 인간과 함께 안식되어지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두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하고 계속 안식하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완료형의 모습으로 성경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일곱째 날이 끝나고 여덟째 날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사람아, 나하고 계속 안식하자라고. 그리고 그 안식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이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나와 안식이 되어지는 그 삶을, 이 삶의 행태를 계속 유지하고 같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경작과 그 지킴의 모습을 사람에게 그 두신 것, 그 모든 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네가 먹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창조 동산의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그 지킴의 모습 아래 또한 들어져 있는 무엇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저거 하나 꼭 먹지 마라. 그 모금의 모습에 반드시 죽음이 따르니, 그러니 네가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이 노동의 모습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삶이 채워지는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땀의 일이 아니라고요. 네가 탐욕을 가지고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이제 네가 먹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는 네가 그렇게 그 고난 과 그 고생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집어넣으신 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란 말입니다. 돈을 위하여서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 무수한 자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으로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내 주머니를 채워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내가 그 대량의 살상의 무기를 팔아먹는 그 모습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따라갈 것인데 이런 것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팔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의 자리를, 그 살육의 자리를 눈감는, 오히려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행태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 모습과 그 행태란 말입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 많은 자들이 모이는 큰 교회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한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따위 모습과 행태를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땀 흘려서 그 수고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결과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그따위 짓거리밖에 없다라고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바로 이 목적.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두심의 모습, 그 안식의 모습, 그 경작과 그 지킴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뱀의 혓바닥에 말들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뱀이 부정하는 곧다위 혓바닥의 말로 인간이 다 빼앗겨버렸다고요. 인간이 다 빼앗겨버린 바로 그 모습. 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를 말하지 못한 바로 그 모습, 그 속에 자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너 목사, 네 혓바닥,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양식이 아니다. 왜요? 이 큰 교회, 큰 목사 아래에서 이 큰 덩치를 이루는, 그래 내 간판이, 나의 네임밸류가 이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집사고, 이 교회의 장로고, 이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내 모습, 내 자리, 그래 내가 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의 내 모습, 그리고 그 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래 이 큰 덩어리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나도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복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행태, 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를, 너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직시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너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지금 네 입술 밖으로, 너의 그 혓바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말은 그 뱀의 말과 같다라고, 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털려버려서 그 복을 쫓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현금 봉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따위 삶의 자리를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노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그래 네가 주는 것으로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모양새로 내 혓바닥을 눌리지 마시고, 너의 말은 뱀의, 너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자리에 사실이 아니다. 너의 말은 거짓이고 네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다. 나를 타락시키는 그 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사람아 나하고 계속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하심을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동산의 경작과 지켜짐의 모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그 성도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그 에클리시아의 자리를 파괴하는 너의 말은 그따위 말일 뿐이다. 너의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이, 그래서 성도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아담과 같이 그 숨어서 그 벗음의 모습 자라가래서 두려워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그 증거를, 그 확신을,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내 자리가 여기입니다의 고백을 계속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자리가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